야. 지난 18년간 계속되어 온 아프가니스탄 내전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 전투를 제압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였습니다. 탈리반과 반탈리반 세력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 카불 근교의 쓰레기장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은 고철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동물의 뼈도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얼마 가래? 그좀 해봐.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소원 아프가니스탄은 왜 가라? 믿지? 내전 상황 속에서 생겨난 독특한 생계 유지 수단입니다. 박사 주시게 돼. 소원. 다시 그 내려가니스. 1kg당 약 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 뼈들은 파키스탄으로 팔려나가 양초나 비누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세계 최대의 석굴이 있는 바미안은 카불에서 서북쪽 2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곳곳에는 돌 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 돌 무더기는 지뢰가 묻혀 있다는 표시입니다. 아프간 전역에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지뢰가 약 1,500만 개나 남아 있습니다. 5,000m급의 험난한 산들로 이루어진 힌두쿠시 산맥입니다. 바미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험한 산길을 지나야 합니다. 내전을 피해 이리저리 떠도는 이슬람 기도들이 알라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미안의 입구라 불리우는 보라색 절벽입니다. 이 보라색 절벽을 지나면 바미안이 나타납니다. 아프가니스탄 중앙에 위치한 바미안은 힌두쿠시 산맥으로 둘러싸인 해발 2,700m의 분지입니다. 이곳에 높이 100m, 폭 2km에 달하는 절벽에 두 개의 거대한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6세기경, 이곳에서 수도를 하던 승려들이 절벽을 파내어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상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입니다. 현재 바미안은 반탈리반 세력의 하나인 이슬람 통일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리반은 이 불교적지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쪽 절벽에 있는 높이 38m의 대불입니다. 이 불상은 서쪽의 대불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상의 발밑에서 시작된 계단은 석불의 머리 위까지 이어집니다. 불상의 머리로 통하는 통로의 곳곳에는 도명의 석굴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7세기 초 인도를 여행했던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는 수천 명의 승려들이 2만여 개의 승방에서 생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상을 그렸던 오칠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벽에 새겨진 아치형 공간에는 크고 작은 불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상의 얼굴은 크게 부서져 있습니다. 9세기경 이곳을 침략했던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훼손된 것입니다. 불상의 머리 위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곳에서는 흰눈에 쌓인 힌두쿠시 산맥이 바라다 보입니다. 불상의 머리 위 천정은 다양한 색채의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화에는 불상과 함께 힌두교의 태양신 스리와와 여러 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불의 목 주변에는 20년 전의 보수 흔적과 낙서가 남아 있습니다. 석굴 사원 곳곳의 벽은 여기 주둔했던 군인들의 난잡한 낙서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 대불까지 거리는 약 1km입니다. 서쪽 대불의 높이는 55m, 세계 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대불도 팔, 다리, 얼굴 등이 크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바미안의 미술은 헬레니즘과 인도, 이란 미술의 특징이 혼합된 것이지만 특히 이란의 영향이 강해 이란식 불교 미술로 불립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바미안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불교 미술의 명소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유적 근처에 무너져 내린 흙더미 속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바미안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땅을 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유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골대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도자기의 파편 정도입니다. 도굴된 유물들은 외국으로 팔려나갑니다. 1300년 전 실크로드의 중계지로 구법승의 수도처로 크게 번성했던 바미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부터 바미안은 인도와 아랍제국,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힌두쿠시 산맥과 사막을 건너온 상인들, 인도를 여행하는 구법승들이 쉬어가던 오아시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바미안은 내전을 피해온 난민들의 피난처로 변했습니다. 바미안 시장에서 빵을 팔러 다니는 모하메드 자일 씨입니다. 자일 씨는 2년 전 수도 카불을 떠나 이곳으로 피난 온 난민입니다. 살집이 없는 그는 옛날 구법승들이 수도를 하던 석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일 씨의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그는 석굴 하나를 차지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카불을 떠나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변변한 가재도구조차 갖추지 못한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ریگی نیست کسب و کار نیست زمین نداریم همین تو روی بازار یک چیزی نه چیزی میفروشیم چیز مشکلات مشکلات زیاده بله نداریم هیچی نداریم چی رقم مشکلات هست مشکلات کم بودی است دیگه چی پیدا نمیشه کسب و کار پیدا نمیشه اینجا 살고 있는 피난민의 수는 약 200명입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허드는 일을 하거나 뗄감을 주어서 얻는 약간의 수입이 있을 뿐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피난 때 가지고 온 가재 도구를 팔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전과 피난살이는 어른들에게는 그날그날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화는 어린이들의 미래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세계 최대의 석굴 유적지 바미안. 이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바미안의 거대한 석굴은 자신의 발밑에서 삶을 이어가는 피난민들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